안녕하세요. 캐나다 센입니다. 오늘은 6.25를 맞이하여 캐나다에서 보는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25는 지금부터 69년 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되어서 막대한 희생자를 내고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서 대한민국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정부는 평화 분위기 조성하면서 이렇게 6.25와 같은 북한의 명백한 잘못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캐나다에서는 전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캐나다는 평화스럽게 보이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전쟁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참전국이고요. 6.25 전쟁 때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캐나다군이 참전했습니다. 누구의 기대서 평화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가득합니다. 전쟁에 대한 캐나다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극명한 사례가 바로 참전 용사에 대한 대우인데요. 그냥 뭐 법적으로 참전 용사들에 대해 혜택을 준다,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 사회 전반에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 리스펙트 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1월 11일이 한국의 현충일에 해당하는 리멤버런스 데이인데요. 11월 11일은 1차 대전 종전 기념일입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가슴에 양귀빛꽃, 붉은 양귀빛꽃을 꽂고 다닙니다. 1차 대전은 참호전이라고 그 서로 자기 진지, 트렌치를 구축하고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전진과 후퇴가 없는 그 교착 상태, 뭐 그런 식으로 전쟁이 됐는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쌍방 간의 노맨즈 랜드라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참호 밖을 나와보니 그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던, 많은 군인들이 쓰러져 갔던 그 완충지대에 붉은 양귀빛꽃이 가득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붉은 양귀빛꽃이 그 전쟁에서 산화한 군인들의 화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양귀빛꽃을 가슴에 꽂고 그때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학교에서도 Lest We Forget이라는 표어를 쓰고 양귀빛꽃을 그리고 그 다음에 참전 용사들, 그 다음에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매년 재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사회 전반에 참전 용사들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베테랑이라고 하는데 베테랑스뿐만 아니라 현역 군인들에 대해서도 아주 존경과 신뢰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캐나다 학교에는 아침 시작을 캐나다 국가와 함께 시작합니다. 캐나다 국가가 나오고 모든 학생들이 기립해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노래가 끝나면 하루 육아가 시작됩니다. 이런 생활이 12년 동안 계속되는 거죠. 평화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전쟁도 불사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싸울 의사가 없으니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지켜야 되는 기회가 있다면, 자유를 지켜야 한다면 나서서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캐나다는 계속해서 그런 것을 강조하고 또 사회 구성원들이 그걸 따라주기를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